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과 오디오 그리고 영상 삽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익스플로러 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샘플 사진을 이용할게요. 보시면 네,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 형식을 썸네일 형태로 바꾸어서 보면 좀더 수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다수의 사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Shift를 클릭하시던가 아니면 Ctrl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각개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엔트라를 하시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플레이는 하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 설정이 초기 설정이 5초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음악이죠. 이렇게 보시면 음악도 클릭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음악 파일이 상당히 긴데요. 얘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마우스 휠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 버튼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 끝단에 가시면 이런 아이콘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요. 클릭하셔서 사진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맞춰졌죠? 그리고, 비디오 파일을 불러볼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클릭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 환경에 맞게 적용하냐는 질문 같은데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이상 동영상 그리고 오디오 사진 삽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